예, 이렇게 북한 비핵화의 중대 고비가 되는 평창 외교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서 강상구 정치부장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자, 강 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뭐 외국 정상급 인사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문 예. 대통령이 많이 바빴겠네요. 오늘. 예, 오늘 정상회담만 두 건이 있었고 다음 예. 주에도 매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펜스 대통령하고 중국 한정 상임위원하고 만났을 때 그렇죠. 마치 뭘 메모를 거의 읽다시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마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예.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예, 뭐 불편해할 거 예상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리셉션에서 펜스 부통령이 바로 갔다는 거 네.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당초 예정되어 있던 오늘 리셉션장의 헤드테이블 배치도를 잠깐 보시면요. 예,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그리고 또 미국 펜스 부통령은 북한 김영남과 마주 앉게 돼 있었습니다. 예, 마주 앉게 지금 좌석을 배치를 그렇죠. 했군요. 서로 참 얼굴 마주하기가 좀 껄끄러운 입장의 사람들이 가장 예. 멀리 있지만 하지만 고개만 들면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배치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펜스 부통령이 한국 가면 김영남 위원장하고는 만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특별히 요청까지 한 걸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렇죠. 뭐 일부러 이랬을까요? 아,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았었던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안 마주치고 좀 동선도 조정해 달라 그랬는데 같은 테이블에 있으면서 밥까지 먹으면 아무래도 눈도 마주칠 거고 그럼 얘기도 하게 될 테니까 펜스 부통령이 아예 이제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예. 뭐 청와대 설명 좀 전에 들어봤더니 처음부터 안 오는 걸로 했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게 설명은 했는데 방금 보여드린 좌석표 자체가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공개했던 좌석 배치도입니다. 오늘 오전에요. 네,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이 리셉션장에서 환영사에서 말하기를 평창올림픽이 아니었다면 한 자리에 있기 어려운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말인즉슨 그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는 걸 상정하고 한 말이죠. 그리고 또 헤드테이블에는 펜스 대통령이 퇴장하기 직전까지도 미국 부통령, 미국 부통령 부인이라고 딱 자리표 이름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불참 통보는 미리 받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석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이름표를 붙여놨었다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름표는 만들어놨다라는 건데 뭐 그래도 강 부장 성명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불참을 통보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일부 들기는 하는군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좀 끌어내보겠다는 문 대통령 생각이 지금 뭐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북한은 아마 내일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계기로 아마 남북 정상회담 쪽으로 분위기를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미국일 것 같습니다. 예. 펜스 부통령은 오늘도 대북 추가 제재를 얘기했고 미국 외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만 더 김정은의 숨통을 조이면은 이제 한복을 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남한 정부가 자꾸 한국 정부가 자꾸 숨통을 틔워주려 그러느냐. 그래서 지금 남한 정부는 북한이 놀아나고 있는 거다 이런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실제로 북한의 제안으로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만약에 수면 위로 오른다 그러면은 그럼 바로 나올 얘기가 뭐냐면은 평창올림픽 직후에 이후로 한미연합훈련을 미뤄놨단 말이죠. 그럼 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초미의 화두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이게 불과 20일 남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정부로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현안이 아니라 한미 관계가 더 시급한 현안이 돼버린 예, 상황이 뭐 돼버렸습니다. 저도 펜스 부통령이 일정과 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양보할 뜻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강상구 부장 잘 들었습니다.